안녕하세요. 저는 전유미입니다. 저는 미디어학과 20학번이고요. 이번에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 것입니다. 먼저 목차는 텍스트 마이닝이란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그런 다음 워드 클라우드 시각화를 위한 라이브러리를 설명할 것이며, 그 다음 워드 클라우드를 실습을 들어갈 것입니다. 먼저 사전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얼과 얼 스튜디오 설치입니다. 먼저 얼 언어란 무엇일까요? 얼 언어란 오픈소스 데이터의 처리, 통계 계산 및 분석, 그래픽스를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얼 스튜디오는 얼을 처음 배우는 사람이 꼭 사용하는 아이디입니다. 다른 아이디에 비해 얼 언어에 특화된 UI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ggplot2, shiny, dplyr, httr 등 다양한 패키지를 왕성하게 만들고 있는 얼 스튜디오 팀이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서도 많습니다. 처음 실행을 하면 전부 4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의 이름은 위와 같습니다. 소스 창은 코드와 그 순서를 저장한 스크립트를 보여주는 곳이고, 콘솔 창은 R의 엔진과 대화를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명령어를 입력하면 바로 콘솔 창이 대답을 해줍니다. 콘솔 창에 직접 입력을 해도 되고, 소스 창의 코드를 여러 방법을 통해서 콘솔 창으로 전달해서 결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nvironment 창은 콘솔 창에 입력이 되어서 현재 메모리에 기록되어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얼은 변수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여야만 변수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nvironment 창에서는 그렇게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변수들의 이름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elp 창은 윈도우 탐색기와 Files, 차트 결과를 보여주는 플롯, 설치나 패키지 상태를 보여주는 패키지, 도움말을 보는 help 등 다양한 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마이닝이란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가치와 의미가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마이닝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텍스트 마이닝 기술을 통해 방대한 정보 뭉치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내고 다른 정보와의 연계성을 파악하며 텍스트가 가진 카테고리를 찾아내는 등 단순한 정보 검색 그 이상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워드 클라우드란 문서의 키워드, 개념 등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 단어를 시각화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면 많이 언급될수록 단어를 크게 표현해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기법 등이 있습니다. 주로 빅데이터 데이터를 분석할 때 데이터의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얼에서 텍스트 마이닝을 실시하려면 여러 형식의 문서를 얼로 불러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콜드플레이 밴드의 위키피디아 PDF를 가지고 텍스트 마이닝을 실시할 것인데요. 얼에서 PDF 파일을 불러오는 함수는 PDF tools 패키지의 PDF 테스트 함수를 이용하여 불러올 수 있습니다. String R 패키지는 문자열 데이터를 가공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유용한 패키지입니다. 문자열 치환, 벡터 연산 함수의 결과를 반복문 없이 저장해주는 등 편리한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패키지를 설치를 하고 패키지를 부착을 한 다음에 strc로 각 문장 구분을 공백으로 하여 단일 문자열로 결합하는 코드를 작성을 할 것입니다. 이 실습 내용은 마지막 뒤편에 영상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자열 전처리인데요. 불필요한 단락들이 제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키피디아에 보면 레퍼런스 창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에게 불필요하기 때문에 strlocateAll 함수로 이 부분을 찾아 지울 것입니다. strlocateAll 함수는 문자열의 특정 문자열 패턴의 전체 위치를 찾아줍니다. 함수를 실행하면 이렇게 전체 위치, 스타트와 엔드 위치를 찾아주는데 결과값에는 레퍼런스 단어가 위치하는 곳이 두 곳임을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단어의 수가 적은 것으로 보아 섹션이 아닌 단순한 문장에 쓰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위치 레퍼런스 섹션을 찾아 지울 것입니다. strlang 함수로 23723 기준으로 오른쪽에 텍스트를 전부 지울 것입니다. strreplaceAll 함수로 둘 이상의 공백을 하나의 공백으로 대체하고 영어 의외의 문자를 제거하기 위해 strextractAll 함수를 이용할 것입니다. 이제는 dplyr로 텍스트 데이터를 전처리할 것입니다. 이는 데이터 조작의 문법을 제공하는데, plyr의 차기작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집중적으로 다룬 툴입니다. dplyr을 사용을 하면 보다시피 훨씬 간단하고 빠르게 작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워드클라우드를 실행해 볼 것인데요. 워드클라우드 패키지는 각 단어의 빈도에 따라 색과 크기를 다르게 하여 시각화한 툴입니다. 각각의 파라메터를 이용해 다양한 워드클라우드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워드, 프리퀀스, 민 프리퀀스, 스케일, 크롤러스, 랜덤 오더스, 로테이션 펄로 등등의 다양한 파라메터가 있는데, 이 다양한 파라메터로 워드클라우드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불 용어를 처리해 볼 것인데요. 위에 워드 클라우드를 보면 불필요한 용어가 많이 보입니다. 더와 엔드, 오프와 같은 의미 없는 단어들을 제거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 필요한 패키지는 TM으로 기본적인 텍스트 마이닝을 하기 위해 필요한 툴입니다. 그리고 나서 스마트 사전 내에 있는 단어들을 배제하고 정렬화 시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워드 클라우드화 시키면 이렇게 의미 있는 워드 클라우드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실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DF 툴 패키지를 설치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이제는 String R 패키지를 설치해 줍니다. 이제 라이브러리를 부착을 해줄 것입니다. 먼저 PDF 툴과 S3R를 해준 다음에 콜드플레이 텍스트 변수 안에 PDF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콜드플레이 PDF 결과값을 넣어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각 문장 구분을 공백으로 하여 단일 문자열로 결합을 해줍니다. CollPlay String 변수 안에 strc 함수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value 값에 변수 값에 데이터가 들어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는 문자열 전처리를 할 것인데요. strlocate r 함수를 이용해서 리퍼런스 섹션이 위치하는 곳을 확인할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값이 나오는데 지워주려는 레퍼런스 섹션은 뒤에 위치하므로 두 번째 위치가 우리가 찾던 위치입니다. 이 위치를 기준으로 오른쪽을 전부 지워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85,112번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텍스트를 모두 전부 지워줄 것인데 이것은 str trunc 함수를 이용할 것입니다. str trunc 변수 안에 함수가 적용된 값이 들어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는 영어 이외에 문자, 비알파벳 문자를 제거할 것인데 이것은 str. 그 전에 둘 이상의 공백을 하나의 공백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str replace all 함수를 이용할 것입니다. 이제 영어 의외의 문자, 비알파벳 문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거 전에 삭제될 문자들을 확인해 줄 것입니다. 삭제될 비알파벳 문자를 ASCII 코드로 확인할 것입니다. 이런 값이 제거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는 해당 문자들을
공백으로 대체하여 삭제해 줄 것입니다. 원활한 텍스트 분석을 위해서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도록 소문자화 시켜서 트와이스 콜드플레이 ENG 변수 안에 집어넣을 것입니다. 네, 이제는 DPLIWORK 패키지를 이용할 것인데 매번 새 객체를 만들어 사용하고 객체명을 함수 인수로 계속 전달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매우 불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DPLIWORK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값을 처리를 할 것입니다. 먼저 구두점 제거, 숫자 제거, 전처리 과정에서 생긴 공백 제거, 빈칸의 기준으로 분할하여 토큰화, 단어 벡터로 변환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DPLIWORK를 사용하면 보다시피 훨씬 간단하고 빠르게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프린트를 하여 토큰화된 단어들을 출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토큰화가 되어 결과가 출력이 되었고요. 이제는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할 것입니다. 먼저 인스톨 패키지 워드 클라우드를 해주고요. 단어 빈도수 계산 내림 차순을 정렬을 하기 위해서 콜드플레이 프리퀀트 변수를 선언을 해줍니다. 이제는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렇게 보면 오류가 뜨는데 이 오류가 뜨는 이유는 아까 저희가 인스톨 패키지를 설치를 한 다음에 라이브러리를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브러리 워드 클라우드를 설치를 해줍니다. 그 전에 워드 클라우드를 설치하기 전에 얼클로브로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얼클로브로를 설치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워드 클라우드를 실행해 봅니다. 이렇게 결과값이 나왔는데요. 보면 불필요한 용어들이 많이 보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불 용어를 처리해 볼 건데요. 저희가 사용할 패키지는 바로 TM 패키지입니다. 불 용어를 사전하는 제공하는 패키지이고, TM 패키지가 사용하는 사전은 EN과 스마트 사전 두 가지가 있는데, 스마트 사전이 훨씬 더 많은 단어를 담고 있으므로 스마트 사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콜드플레이 노스톱
이라는 변수 안에 불용어를 처리하기 위해서 스마트 사전을 이용해서 불용어를 처리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스마트 사전 내에 있는 단어들을 모두 배제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소트를 해서 정렬화를 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단어들을 조합으로 결과값이 나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